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 고집대로 가지 마세요. 네. 때로는 남의 조언도 들어가시고, 네. 어? 부지런하신 분도 있고, 또 게으른 사람도 있어. 네. (목소리) 안녕하세요. 대구 점집, 대구 유명한 점집, 청궁사 회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소띠. 네. 소띠. 맛배기죠? 맛배기죠. 네. 맛배기, 엿보기. 잠깐 네. 이민년 엿보기. 네. 아, 너무 다 일러주시면 또 재미없어요. 그럼요. 궁금증이 있어야 아, 또, 그럼요. 어? 나는 어떨까 하는 희망도 있고, 그럼요. 좋아질까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, 네. 응? 자, 소띠에 좀, 소띠는 좀 묵묵하시죠, 어떻게 그렇죠. 보면. 네. 소띠 분들도 뭐 삼재에 해당하셔서 소띠 삼재가 안 좋았어요. 근데 이제 내년에도 뭔가가, 내년에는 뭘 내 걸 뺏긴다? 좀 겁이, 겁살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, 내년에 소띠 분들은. 네.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 고집대로 가지 마세요. 네. 때로는 남의 조언도 들어가시고, 네. 부지런하신 분도 있고, 또 게으른 사람도 있어. 네. 반면에 내년에는 금전적으로 또 손실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네. 투자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네. 매사에 조금 조심하시면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. 있고 건강에 특히 내년에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열심히 하잖아요, 일을 할 때는. 그렇죠. 부지런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한데 단지 네. 내 고집으로 가지 마라. 다투지 마라. 네. 남의 조언을 조금 들어라. 네. 조금 매사에 신중성을 기하고 남의 조언도 들여다 보면은 득이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네. 소띠분들은 너무 내 고집만, 네. 고집아집만 네. 내세우지 않는다면 네.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. 네. 소띠분들한테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. 올해 한 해, 작년에, 올해 고생, 삼재 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. 네. 뭐, 아무튼 열심히 뭐 일한 보람을 얻은 분도 있을 것이고 네. 또 보람만큼 못 얻으신 분도 있을 것인데 네.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네. 또 새로운 거를 또 발견하시면은 얼마든지 또 될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고 내년에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